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오랜만에 좀 특강을 또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모이킹과 관련된 이제 특강은 이제 모이킹을 업무를 할때 이제 환경 분석 단계의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이킹을 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밥 먹는 거 절차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각각 회사마다 이제 여러 가지 밥 먹는 회에 있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OWS 탑10이나 아니면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그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전부터 했던 뭐 키사 48대 뭐 취약점, 뭐 산스, 그다음 국정원 쪽이면 국정원 그 8대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밤언론들을 만들어서 이제 절차, 관련된 절차들을 만들어서 이제 고객석 그 보고서에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환경분석이라는 단계, 이게 환경분석이라는 용어들이 쓰이곤 해요. 그 환경분석이라는 용어는 외국 쪽에서 이제 펜테스트 밤번호 스탠다드 가이드에서는 이제 인포메이션 게더링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은 이러한 환경분석들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프로젝트가 다 완료하고 난 뒤에 이제 환경 분석, 인포메이션 게더링이라는 것은 범죄자가 다른 대외적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실제 그 서비스에 침투되는 그런 사례, 침해가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모이킹 때 이런 단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 인원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이 환경 분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하곤 합니다. 환경 분석이 완벽하게 어느 정도 끝나고 그다음에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홀을 찾아내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모이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도메인 하나 사이트를 받으면은 무조건 도메인부터 그쪽 사이트에 가고 또 심지어는 이제 게시판부터 가서 점검을 하는 그런 인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일정들이 쫓기고 뭐뭐 하다 보면은 이제 환경분석이라는 단계들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무시할 밖에 없는 그런 일정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대한 이런 환경 분석들이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충분히 점검을 하시고 난 뒤에 그 안에서 이제 취약점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단계를 좀 중요시하라 해서 요거를 특강으로 좀 선택을 했습니다. 환경 분석 같은 경우에는 최대 그뭐두 가지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저를 이제 좀 분류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외부에서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정보라고 합니다. 이게 외부라고 한다면은 외부 서비스. 범죄자들이 아무데도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 아무데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 그런 서비스 제공, 그런 서비스들. 그 다음에, 우리 모이킹 할 때도 당연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에서 고객들의 서비스, 아니면 내가 지키고 있는 그런 자산 서비스에 대해서 정보들이 노출되고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이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이제 어디에서 사이트를 점검 그 획득하냐 그랬을 때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이제 OSINT라는 용어들을 사용을 하곤 합니다. 이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세미나 같은 데 보면은 많이 이제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OSINT, 뭐 OSINT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이제 OSINT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국내에서는요. 그래서 공개 출처 정보, OSINT, 오픈소스 인텔리전스의 이제 약자이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OSINT, 뭐 OSINT, 오픈센스, 오픈소스 인텔리전스, 뭐 오펜시브 관점에서의 어떤 공개 그 정보 수집,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픈소스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구글 서비스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쇼단, 쇼단이라는 것은 요 사이트죠. 예, 쇼단이라는 그런 사이트들. 그 다음에 이 패스트빈이라는 그런 사이트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러분들 깃허브, 그 다음에 트위터,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 여러 그런 공개된 서비스들이겠죠. 물론 이제 일부 정보들은 이제 공개를 하지 않기 위해서 프라이빗,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곤 하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많은 정보, 이게 뭐 수천, 수백, 수만 가지의 사이트들이죠. 그게 따지면요. 그래서 그러한 사이트에서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공개를 하고 싶어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서비스, 대외적인 서비스는 당연히 페이지들이 공개되는데 이러한 사이트 같은 경우, 특히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크롤링 기법들을 이용해서 그 페이지들을 다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크롤링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일부 이제 우리 쪽에서는 노출이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페이지들, 예, 관리자 페이지나 그런 것들이 접근 인증 처리가 되지 않아서 이제 페이지가 노출되는 경우들이죠. 자동으로 페이지들을 다 긁어가게 됩니다. 그런 긁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서비스에 당연히 등록이 되는 것이 저장이 되면은 다른 이제 범죄자나 기타 이제 다른 사용자들이 거기에 접근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 해킹이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특정 공공기관에서 이제 구글에 의해서 개인정보들이 유출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러한 대외적으로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에 의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의해킹할 때도 당연히 자신이 점검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에 대해서도 외부에서 정보들이 노출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을 하시면서 이제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 대상을 획득할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포트 정보든 게 기본적인 것은 이제 포트 정보들일 수도 있고요. 포트가 어떤 것이 열려 있는지, 어떤 서비스들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버전 정보들 같은 경우들, 예, 이러한 FTP나 HTTP, 그 다음에 아파치나 그런 것들을 어떤 버전 정보들이 또 노출되고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획득하는 정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정확한 딱 정확하게 나눠서 이야기라면은 요 단계에서는 공격을 하기 위한 어떤 획득하는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도 이거를 공격을 위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떤 익스플로이트 같은 거, 어떤 페이로드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여기서 시도를 하진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 코드들을 자신이 찾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들을 충분히 다 확인을 하셔야만이 요게 이제 매칭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전 정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버전 정보 노출됐다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버전 정보가 노출이 됐다는 것은 내가 공격 코드,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공격 코드로 쓸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명확하게 버전 정보가 노출이 되면요.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시도하기 전에는 똑같이 범죄자하고 같은 형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모의해킹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어디에서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관점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미나에서 보면은 이제 오펜시브 관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공격자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커 입장, 해커라는 것들은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 미리 어떠한 그 고객사 서비스에 대해서 미리 취약점들을 찾아내는 그런 것들 업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커 입장에서 어떤 정보들이 노출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최신 정보들, 최신 공격 코드들, 그 다음에 범죄자들이 쓸 만한 그런 최신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해서 실제 이런 것들이 정보들이 다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대응을 해라. 범죄자를 알기 전에 먼저 대응을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오펜시브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방어적인 입장에서 많이 하게 되는 거. 기존에 이제 IPS, 이게 침해 대응이 일어나고 난뒤 내가 룰셋을 대응을 해야 한다. 뭐 이런 관점들. 이게 예전에 이제 계속 있었던 그러한 방어 기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바로 이제 디펜시브 관점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요즘 최근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오펜시브 관점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이러한 것들을 세미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모의해킹을 할 때는 항상 이제 오펜시브 관점에서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오펜시브 관점에서 저희들이 점검 그 분석을 할수 있는 외부에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정보, 그 다음에 서비스 대상으로도 말은 어떠한 정보든, 이게 뭐 서비스 대상으로 어떤 포트 점검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되게 좋은 도구가 있다고 해가지고 왜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도구만 확 돌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어떠한 절차, 자기만의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어디에서 정보들을 획득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그런 정보들을 충분히 환경 분석을 하고 난 뒤에 모의해킹에 좀 임하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메인 정보 같은 거나 구글 캐시, 구글 해킹 정보들, 그 다음에 크롤링에 관련된 것들, 사이트들, 그 다음에 구글 해킹 데이터베이스, 이게 제 대표적인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좀 핫한 그런 다크 웹 정보들 관점에서, 그다음 위협 데이터 베거스 같은 경우는 CVS 같은 거나 CVSS 그런 정보들에서, 아니, CW죠? CW나 CVS, 그 CV 정보들, 이런 정보들에서 어떤 버전과 매칭되는 어떤 위협적인 정보들이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 하가지고 이런 고객 서비스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오픈소스를 활용해 그 제작을 직접 하셔도 되고 활용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런 그런 환경 분석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업무를 좀 이렇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